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 육박하며 6일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896명 늘어 누적 193,42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365명보다 무려 531명 늘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22일 0시 기준 1,842명보다도 54명 많다. 당시에는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었다. 특히 전파력이 더 높은 인도 유래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전국 휴양지와 해수욕장 등의 인파가 몰리면서 앞으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하루 2,000명대 가능성을 지속해서 경고해왔다. 지역 발생 1,823명 중 수도권 1,212명, 비수도권 611명, 비수도권 34.5%.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으로 번지면서 전국화하는 양상이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부터 22일째 내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842명에서 1,630명, 1,629명에서 1,487명에서 1,318명, 1,365명에서 1,896명을 나타내며 1,300명, 1,800명대를 오르내렸다. 일주간 하루 평균 1,595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495명에 달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1,823명, 해외 유입이 73명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직전 최다 기록 21일 1,725명을 넘어 처음으로 1,8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68명, 경기 543명, 인천 101명 등 수도권이 1,212명, 66.5%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99명, 경남 93명, 대전, 강원박 74명, 대구 54명, 충북 40명, 경북 32명, 충남 30명, 광주 25명, 제주 23명, 전북 22명, 울산, 전남 각 17명, 세종 11명 등 611명, 33.5%에 달한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600명 선을 넘은 것은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더 멀게는 작년인 3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다.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26일 40.7%까지 치솟았으나 전날 39.6%에 이어 이틀 연속 30%대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지역별 확진자는 서울 351명, 부산 66명, 대구 69명, 인천 65명, 광주 23명, 대전 71명, 울산 5명, 세종 6명, 경기 375명, 강원 61명, 충북 13명, 충남 38명, 전북 32명, 전남 15명, 경북 25명, 경남 88명, 제주 17명, 거명 45명 등이었다. 지역별로 전날 확진자와 비교하면 서울 222명 증가, 부산 36명 증가, 대구 14명 감소, 인천 37명 증가, 광주 5명 증가, 대전 4명 증가, 울산 13명 증가, 세종 5명 증가, 경기 182명 증가, 강원 13명 증가, 충북 27명 증가, 충남 7명 감소, 전북 9명 감소, 전남 5명 증가, 경북 8명 증가, 경남 10명 증가, 제주 6명 증가, 거명 12명 감소했다. 전날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가장 감소한 지역은 대구이다. 위중증 환자 17명 늘어 총 286명, 17개 시도서 확진자. 해외 유입 확진자는 73명으로 전날 89명 보다 16명 적다. 이 가운데 3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0명은 경기, 14명, 서울, 경남, 각 5명, 부산, 광주, 전남, 각 3명,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경북, 전북, 충남, 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네시아 19명, 카자흐스탄, 요르단, 터키 각 4명, 인도 3명, 미얀마, 몽골, 미국, 키르기스스탄 각 2명, 필리핀, 러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지키스탄, 헝가리, 멕시코,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각 1명이다. 국적은 내국인이 28명, 외국인이 45명이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 검역 제외를 합치면 서울 573명, 경기 557명, 인천 102명 등 총 1,232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2,083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8%다. 위중증 환자는 총 286명으로 전날 269명 보다 17명 늘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1,865명 늘어 누적 17만 494명이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7명 늘어 총 2,810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158만 5,615건으로 이 가운데 1,106만 8,234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32만 3,954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 진료소에서 의심 환자를 검사한 건수는 57,006건으로 직전일 56,263건보다 743건 많다. 하루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33%, 57,006명 중 1,896명으로 직전일 2.43%, 56,263명 중 1,365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67%, 1,158만 5,615명 중 19만 3,427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백신 접종률은 34.9%, 2차 접종률은 13.6%.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7.27 24시 기준는 1회차는 1,790만 2,938명으로 접종률은 34.9%, 2회차는 697만 2,670명으로 접종률은 13.6%다. 지역별 1회차 접종률은 서울 35.2%, 부산 37.2%, 대구 32.0%, 인천 32.0%, 광주 34.4%, 대전 32.7%, 울산 31.1%, 세종 26.5%, 경기 31.3%, 강원 40.7%, 충북 37.0%, 충남 37.1%, 전북 40.8%, 전남 43.8%, 경북 37.8%, 경남 34.6%, 제주 34.2% 됩니다. 1회차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이다. 김명수 리포터의 탑스타 노즈.co.kr